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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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예수 이곳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혹시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란 소설을 알고 있나요? 어린 왕자는 세계적인 고전으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사랑받고 여러 연령대에서 자주 읽히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어린 왕자를 모두 잘 알 것 같아요. 목사님도 유년 시절에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신비롭고 몽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분 나이 정도 되어서 다시 이 책을 펼쳐봤을 때 비로소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아마도 이 그림이겠죠. 어린 왕자는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같은 말을 하는데요. 내 비밀을 일러줄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세히 보기 위해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에게는 이 그림이 모자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상상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통 출입문이나 집에 액자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주 접해보고 들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편하게 들리기보다는 왠지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왜 그런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게다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바울의 글이 부드러운 권면의 글이 아니라 명령어로, 명령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되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늘 마음 먹지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린 누구보다 빠르게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억지 노동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걸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19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소멸이라는 것은요,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죠. 결국 이 말은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내어드리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33층 건물에 약 16시간이나 불길이 휩싸였어요. 그 불길을 잡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불길을 잡은 거예요. 한번 휩싸인 불길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심지어 고층 건물이라 불길을 제압하기가 더욱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산불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범위가 넓고 또 마른 나무가 많아서 빠르게 불길이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진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불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성령의 불길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불길이 번져가듯 거부할 수 없이 내 안에 넘쳐나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불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갑자기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가뭄이 왔거나 토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때문에 사람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키우던 가축도 모두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이나 소가 있어야 될 우리들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처절하고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부모님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죠? 초조함은 사라지고 안전함과 든든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들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기뻐해도 돼. 아들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너 나에게 이야기해도 돼. 아들아, 괜찮아. 내가 하는 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어.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것들은 대개 나의 문제적 상황들이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뻐해도 된다. 내가 쉬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해도 된단다. 너를 위해 내가 모든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고마워하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상황에 두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심년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한다고,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아버지, 나는 언제나 나의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이 한국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님의 그 공의로운 손으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질병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지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